네, 안녕하세요. 멸치PD입니다. 포토샵이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기능을 한번 써볼까 해요. 이게 하늘 합성이 그렇게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한번 하늘을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가면 하늘 대체라고 있네요. 뭐지? 와씨, 뭐지? 대박인데? 조금 현타 오는데? 뭔가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반가우면서도 이게 좀 그럴 것 같은 게 이런 멋진 하늘을 찍으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괜찮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그렇다. 이런 구석구석에 야, 이게 이 정도까지 세상에. 와. 이건 진짜 감탄이다. 자, 이거는 제가 찍은 이제 필름 사진인데. 만약에 이게 하늘이 별로 안 이뻤다고 칩시다. 안 이뻤다고 쳐가지고, 편집을 해. 자, 편집에서 하늘 대체. 야. 오! 잠깐만. 오씨, 어떻게 이게 더. 아, 여기가 조금 아쉽긴 하네. 야, 이거는 뭐. 좀 어색하네, 이거는. 약간 얘는 파란 하늘이 확실히 좀 어울리긴 하는구나. 잠깐. 이거는 뭐가 원본인지 모르겠다, 진짜. 막 포토샵 진짜 달인처럼 하시는 분들도 현타 올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여러모로 참 좋은데, 저는 이런 작업들을 만약에 수작업으로 하려면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되게 노가다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게 없어진 거는 참 좋지만, 대신에 그걸로 이제 그런 기술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로 좀 뭔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뭔가 그렇겠네요. 이제 이런 거는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돼버렸으니까 대박인데, 이거 딴 것도 좀 해볼까요? 대관령의 하늘을 바꿔봅시다. 인물이 있는 걸로. 인물이 있는 걸로. 근데 재밌는데? 푸른 하늘 말고 푸른 하늘은 네요. 이것도 어울린다 뭔가. 근데 확실히 대체할 수 있는 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이런 소스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합성을 쉽게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사진 찍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공유하기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가 원본이야?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추가 하늘 찍어놓은 사진이 그래도 좀 있을 텐데. 달? 그래, 달. 오! 어머나. 얘 밝기만 조금 더 어둡게 하면은? 밝기만 조금 더 어둡게? 어때요? 느낌? 느낌 있지 않아요? 살짝 뭐 어색할,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한데. 다른 것도 넣어보자. 재밌다. 글씨를 지어볼까? 야, 이 합성이 이렇게, 이야, 완전 다른 사진이 됐잖아. 원래 기존에 제공된 거 말고 내가 찍은 하늘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거 같네요. 달 4? 달 3가 얘가? 앞으로 하늘 사진을 좀 많이 찍어야겠어요. 네, 이 정도로 좀 해볼게요. 근데 여기 기본 소스만으로도 정말 괜찮은데, 진짜 좋은 거는 내가 찍은 이런 사진들로 합성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하늘을 어떻게 합성할 건가를 염두를 해두고 마치 다중노출 촬영하는 것처럼 하늘을 어떻게 좀 합성할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담는 것도 재밌는 작업이 될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내 작품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성을 해봤습니다. 나 이거는 원래 사진인 줄 알았어. 이게 원래 사진인데, 오씨, 이게 원래 사진인 줄 알았네. 앞으로 저도 하늘에 좀 예쁜 모습들을 많이 담아놔서 합성 소스로 좀몇개 저장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멸치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